뒷담화와 앞담화. 이게 사실 영채 마을에서는 뒷담화와 앞담화를 다 하기 때문에 수행 차원에서 매우 좋은 팩폭이라고 하죠. 툴인데 세상 사람들은 앞담화를 하지는 못하고 뒷담화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가끔씩 뒷담화에 연루되면 그 고소한 맛을 알기 때문에 재미를 인정하긴 하지만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뒷담화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뒷담화는 미워는 하고 싶어. 미움의 애무가 올라와서 정말 미워는 하고 싶은데 나는 절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앞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미움을 쓰면 칭찬이 앞에서 할수 있죠. 하기 쉽지. 하지만 미움을 쓸때나 그거 싫거든? 너 정말 못돼 먹었다. 뭐 이런 얘기. 앞에서 할 때는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미움받기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말을 해. 그래서 나는 미움질을 하면서, 뒤에서 말을 하면서 나는 미움 안 받겠다. 그게 뭐야? 정정당당해요? 내가 귀싸대기한테 때리면 나 맞을 각오라고 때려야 되는 거지. 나는 안 맞겠어. 살짝 때리고 나안 때렸어.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 비열한 애고죠. 그래서 수치야. 비열하니까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수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뒷담화할 경우가 있어. 뒷담화할 때 이게 이 말이 그 사람 귀에 충분히 들어갈 거야. 그걸 각오하고 말해야 돼요. 아셨겠죠? 그걸 안 하고 이거는 아무도 몰라야 돼. 걔한테 절대 전하지 마. 심지어 너랑 나랑 무덤에 갈 때까지 이거 비밀이야. 뭐 이러면서 할때내 비열함의 수치를 보세요. 그렇게 말할 거면 입을 쳐막고 말하지를 마. 말하지를 마. 그걸 주둥이라고 달고 다녀. 그걸 정말. 응? 뒤에서 말할 때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하는 거야. 이때 당연히 들어가도 좋아. 이건 진실이니까. 근데 한판 붙지 뭐, 욕먹지 뭐, 이런 각오 아니고, 얘기할 때, 그 쥐새끼 같이 눈치 보면서 왜 말합니까? 차라리 입을 닫는 게 현명한 거지. 참고 그냥 사세요. 말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뒤에서 얘기할 때도.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 사람이 직설적으로 나한테 들을 때, 아파할 것 같아, 너무. 그럼 그 아픔이 내가 미움받을까봐 아픈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굴 건너서 부드럽게 완화돼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만약에 들어갔어. 괜찮아. 그때 내가 해명하고 아니면 나랑 한번 붙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뒷담화할 때는 그런 마음이죠. 나한테 미움받기 싫어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뒷담화를 듣고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나를 점점 미워하게 돼 있어. 여러분은 누가 날 미워하는 뒷담화를 들었을 때 되게 그 미움 보는 두려움 때문에 참게 되고 또한 그걸 아는 척하면 그 사람이 날더 미워할까 봐 모른 척 넘어가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좋아지고 풀리겠지 하는데 거꾸로 해요. 그걸 모르는 척하면 그 사람은 아 이렇게 미움지를 써도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써요. 첫째, 두 번째, 에고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미움지를 쓴그나 자신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되게 죄책감이 있고 양심에 걸려. 그래서 이런 나를 양심에 걸리는 나를 안 보려고 나를 보면 자꾸 두려움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미움이 올라오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날 알고 뭐라고 할까 봐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점점 더안 좋아하고 나를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는 꼴이 돼요. 시원하게 자기 미움을 인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날 미워했을 때 그게 돌려서 들었어. 그러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또는 오해한 게 있으면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직접 하세요. 그리고 정말 나 화났습니다. 내 앞에서 얘기하시오. 이렇게 딱 얘기하든지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줘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담배를 못 끊는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부인이 자기 남편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끊으라고 그래서 남편이 끊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자기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들었다고 해라엄마 말만 들었다고 남편한테 미움 쓰니까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직접 부인이 나한테 미움을 못 쓰니까 너무 엉뚱당뚱하지. 자기가 부탁해서 한걸 갖다가 미움 쓰니까 미움 쓸 재료가 아닌 거로 썼으니까 말을 못 했겠지. 남편이 나한테 전화 왔길래 남편 전화 받고 그냥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바로 전화했어요. 부인한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며? 너 정말 죽을래? 당장 태워! 죽이기 전에!
S사의 커피를 사갖고 와. 그럼 내가 풀릴 수가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S커피숍에 커피를 들고 와갖고, 죄송해, 회장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야, 너 질투 오지다? 그러면서 마시면서, 야, 너 무서워서 이제 네 남편 안 가리켜? 그리고 내가 장난쳤더니, 죄송해요. 그래서 괜찮아. 다음부터는 직접 얘기해. 질투나. 엄마나 질투났어. 정말.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야 마음의 그름이었고, 나를 또 봤을 때, 그 아가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사람은 질투할 수 있지 남편 뺏긴 것 같아서 근데 그걸 직접 쓰면 그래 오해가 없는데 직접 안 쓰면 이게 점점 오해의 골이 깊어지고 더 미움이 쌓인다 직접 얘기하십시오 직접